아, 옵니다. 와. 뭔가 좀 시원한 맛이 있긴 한데? 어? 야, 잠깐만. 얘 엄청 많이 오는데? 아니, 내가 좋아하는 맵이 이런 똥맵이긴 한데. 똥맵도 좀. 그 뭐야, 가능성이 있는 똥맵을 갖다 주고 하라고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깨기 쉬운지 어떤지는 해보면 알것 같고, 일단 이거 병력도 더 있는데 내가 안 썼네. 테슬라도 주는데 안 썼고, 주긴 주네 뭘. 노 아이 엠 낫 헤이트 우먼. 그 외국인들한테 헤이트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농담처럼 안 들릴 텐데. 약간 혐오한다라는 단어로 들릴 텐데. 그래가지고. 네. 헤이트란 단어는 약간 혐오라는 단어에 가까울 텐데. Like 뱀도 아니에요. 하여튼 잘은 몰라요, 나도. 잘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걸로만 알고 있어요, 나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조금 막막한 맵이긴 하다. 막막하긴 하다. 풀어나가 봅시다. 열심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헛소리 하지 마. 헛소리 하지 마. 이게 다른 라인에서 뛰니까 문제일 거란 말이야. 다른 라인에서 뛰니까 문제일 거고. 아니야. 나 여자 좋아해. 여자 좋아합니다, 여자. 뭘 변태야, 변태든.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게 정상 아니야?
전라인을 다 막아야 되나요, 이렇게? 다 막아야 될 것 같아, 느낌. 온갖 군대에서 다 뛰겠죠, 아마? Maybe. 인컵이 따라가 주나? 극혐이네, 저렇게 한 마리 오는 거. 일단 자원을 빵빵하게 줬다는 거는 방어선을 짜라는 의미니까요. 짤게요. 짜라는 의미야, 방어선을. 짜라는 의미고. 그나마 고맙게도? 고마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초반에 건물 지을 수 있는 돈은 빵빵하게 주네요, 그래도. 야, 니 뭐야? 어디 갔어? 홀드. 헤이. 문제는 이쪽 라인이겠구만. 저 아래 하피가 슬쩍 보이고요. 성벽이 이쁘다고요? 그 이쁨도 한순간일 겁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이쁨. 마치 젊음과도 같은 거지. 한순간이야. 그럼요. 오늘 아이님은 아주 착하네요. 마음에 들어요. 늙은 돼지라니. 너무 방어선을 두텁게 지었나? 아니야, 내가 이런 맵을 해봤는데 그 개구리 친구 때문에 이런 맵을 했었는데 이런 맵은 내가 열심히 지으면 지을수록 나한테 좋아.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나한테 좋아. 안 지으면 나한테 안 좋아. 하여튼 많이 지어야 돼, 그런 맵이었어. 내 기억이 잘못되지 않았을 거야. 하여튼 많이 지으니까 좋더라고. 많이 지은 놈이 이기는 맵이더라고. 둘. 자, 솔저 친구들 서쪽부터 시작해볼까요? 아, 왜? 아, 왜? 야! 거기만 준비 안 됐구만, 이씨.
이제 치사하고 더러워서 정말. 야, 유일하게 딱 한 군데 준비 안 되는데 거기를 그냥 파고드네. 예, 솔저 140마리면은 하필 숨 못 쉬어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 하필 숨 못 쉬어.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을 봤나. 야, 숨 못 쉬는 거 맞냐 이거? 내가 숨을 못 쉬는 거 같은데? 야, 밀착 안 하면 내가 숨을 못 쉴 거 같은데? 몇 마리가 오는 거야 여기서? 거의 다 잡아가는 느낌이긴 한데. 허허. 허허, 이거 참. 끝난 것 같죠? 끝난 것 같고. 이제 문제가 뭐냐? 자이언트가 와요. 야, 이제 문제가 뭐냐? 자이언트가 옵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디에 있냐? 여기 자이언트에 있어요. 맵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이언트가 거의 가까이까지 왔어요. 요 아래까지 왔네요, 요 아래. 뭐 이게 일단 방어선을 마저 짭시다. 방어선을 마저 짜고 언니들은 보내줍시다. 아! 아, 언니 두 명 어딨냐? 언니 두 명 어디서 놀고 있는데? 어디서 지금 놀고 있다고 뜨는데. 여기 하나 있고. 한 명 어딨지? 이 어 땡보직들 다 잡아. 다 잡아와. 이놈이 자식들 이거 어디서 놀고 있어. 야, 놀고 있는 애들 다 잡아와. 일 안 하고 노는 애들 다 잡아와 빨리. 그리고 이제 웨이브가 일로 오는데, 웨이브가 오는데 웨이브가 얼마나 오는 거지? 이 와중에 풍차도 지어줘야 되고, 풍차가 아니라 발전소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끝났네? 이게 지금 이게 집안에만 있는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진출을 하려면 유닛이 있어야 되고.
솔저 29마리. 자이언트가 거의 다 왔거든요,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있거든요, 이제. 11차. 인컴은 여전히 짱짱하고 좋네요. 21마리. 판망기. 여기 앞에 있는 자이언트부터 시작하자. 여기 앞에 자이언트부터 잡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도 한 마리 왔다. 야, 살고 싶어. 오. 살렸다. 이제부터 저렇게 집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벽들이 알아서 커버를 쳐줄 거고요. 조금 이쪽에 하피가 몰릴 거니까. 허허, 아직 못 찍는 거였구나. 괜히 부셨네. 이제 일손 없죠? 오, 소음 발생한 거니까 조금 뒤로 빼고. 얘들아, 어서와. 참. 참. 참, 이쁜 맵이다. 정말로, 여기도. 이야, 좀 이런 맵을 만들었어. 워커스 에너지. 야, 아래를 먹으러 내려가야 되는데. 딴 데는 모르겠고. 이제 뭐 이런 데서 하피 잡는 건 그만해도 되고.
자, 요 아래 저걸 잡으러 가야 되는데 저걸 잡으러 가기 위엔 테슬라를 이어야겠죠? 언제까지 오는 거야 이거? 슬슬 끝날 때도 됐는데. 왜 이렇게 오래 오냐? 안 쎄해요. 이게 어차피 내가 진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고 손실 없이 100% 완전히 뭐 깔끔하게 나간다? 그런 거를 기대하면서 하기엔 조금 그렇고. 뭐 이쪽이야 뭐 벽이 워낙 잘 쳐져 있어가지고 무난히 막을 거고. 아니에요. 솔저가 근데 아까 그 타이밍을 같이 밀어주지 못하면은 결국 진출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아까 거기서 그렇게 한 거고. 이제부터는 하피한테 잘 안 밀릴 거예요. 스나가 많이 모여가지고. 스나가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될 거고. 오늘 베테랑 됐으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압류, 압류. 계획이 없지 않아. 아까 레이저를 죽인 것도 다 계획이 있어가지고 죽인 거예요. 잘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계획이 있어요. 아, 자이언트 형 안녕하십니까. 친구들이 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승 전역이라니. 에이, 말씀이 심하시네. 이승 전역이라니. 그 저희 집 솔저가 언제 이승 전역을 했습니까? 지금. 지금. 지금요. 언제 하긴 지금요. 야, 지금이다, 지금. 솔저의 이승 전역은 지금이다. 왜 근데 솔저가 한 방에 안 죽지? 두 방 버티는데? 이거 넘사벽인데 솔저 피가? 나 뭐 시장 뭐 받았니? 아, 이게 뭐죠? 기본적으로 스나이퍼 샐러리하고 솔저 샐러리를 주는구나. 이거 시장이 왜 없나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유닛 실컷 뽑아가지고 열심히 즐기라는 의미네요.
하여튼 잘은 모르겠지만 그 솔저가 한 방에 안 죽으니까 좀 마음 편하긴 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진짜 자이언트 잡기가 좀 수월해져가지고. 야 잠깐만, 수월하긴 한데 수월하긴 한데 그 뒤로 이렇게 되면은 조금 얘기가 다르거든. 조금 얘기가 달라 이건. 이런 느낌으로다가 가면 되겠네. 참 독특한 맵이네요 진짜로. 61이 파이널 웨이브라는 건가? 너는 여기 자리가 창고 자리. 나무가 너무 없는데 나무를 더 캘만한 데가 없나? 90일까지 계속 나왔던 것 같은 기억이다. 예, 일단 해봅시다. 맵 정리만 잘 되면 될 것 같은데. 보니까 뭐 이런 데는 됐고 12시 또 먹으러 가야 될 것 같고. 는 웨이브가 동쪽인 것 같다. 21이 좀 아래로 붙읍시다. 어차피 위로 올라갈 거니까. 지휘본부 방향으로 갈 거잖아 얘는. 파워플랜트를 많이 쓰면 안 되겠다. 에헤이! 컨트롤 귀찮아가지고 대충해도 이씨 다 죽었네. 야 이 괜찮아. 솔전 다시 뽑으면 되지. 아 솔전 다시 뽑으면 되지. 그런 친구인데 뭘.
일단 하피가 맵 끝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웨이 정규 웨이브처럼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뭐 느긋하게 놀면서 하고 있긴 한데 나무만 좀 더 캐면은 그때부터는 별 걱정 없을 것 같네요. 방어 라인이 워낙 잘 짜놔가지고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고. 딴 거 모르겠고 나무를 더 캐야 됩니다. 나무를 지금 나무로는 안 돼요. 자이언트한테 총 죽나 본데. 이거 이쪽으로 새지는 않겠지? 얘가 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쪽 라인 방어선. 맛있는 테슬라 냄새. 좀 맞으면서 아래로 내려갈게요. 아래로 새는 것보다는 아래로 새는 것보다는 내가 여기를 빨리 막아주는 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여기를 준비를 안 하고 가는 거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솔저가 합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맞아. 됐고 이제 위로 올라갑시다. 아예 동쪽 끝까지 가는 거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방어선을 굳이 동쪽 끝까지 가가지고 막아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아 여기 목재 때문에 가긴 가야겠구나. 여기까지 목재 때문에 가긴 가야겠네. 일단 방어선 좀 짜놓고 그 다음에 이동할게요. 에 맞네요. 동쪽 끝까지 가는. 허허 허허. 이 맛이지 하피는. 이게 하피의 맛이지. 의지 같은. 아마 따로 동떨어져 있던 친구들이 죽는 걸 거예요. 오.
여기 한번 조금 보강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 이렇게 해서 하피에 대한 위협은 끝났고, 이쪽은 집 좀 더 올라가면서 점점 많아지네. 하피가 이거 슬슬, 아, 웨이브구나. 웨이브 방에 겹친 거구나. 어쩐지 더럽게 많고 다 죽더라. 이런 맵은 그 세심한 컨트롤이 필요한 맵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그냥 애들 죽여가면서 내가 더 뽑아가지고 하면 되는 맵이거든요, 이런 맵은. 그래가지고 물량전으로 승부하면 되는 맵이라. 16대로 이제 병력 좀 모인 애들하고 같이 나가야겠네요. 슬슬 밀리네요, 여기도. 여기가 지금 벽이 넘어지네. 아, 합류시킵시다. 스나이퍼하고 저 병력하고 합류를 시킵시다. 여기 와서 진출을 해야 될 것 같고. 합류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안 죽을 거고 집 올라가고 농장을 더 지어야 되는데 여기 돈은 먹는다 쳐도. 나무를 더 캐야 되는데 솔직히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싶네. 여기 아예 안 지나갈 것 같은데 하피가. 여기까지 나가가지고 막아야 되나? 나무만 더 모으면 되거든요. 나무, 나무 부족한 맵이거든. 아이고 우리 솔저 형님들 패기 봐라. 아, 12시 먹으러 갑시다. 12시 먹으러 가고 추가 병력들 더 뽑고. 이제 농장 좀 더 지어주고.
그 다음에 위험한 데가 여긴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좀 병력을 이제 옮겨놓을게요. 좀 밀러가고 위로 올라갑시다. 여기 맞고 대각선으로 막는 게 되게 안 좋은 거거든. 대각선은 하피가 넘어요. 이렇게 생긴 데는 못 넘는데. 대각선이 되게 안 좋은 건데. 이 대각선 라인이 지금 여기가 막혀가지고 아예 막는 거를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야 할 텐데. 마름모 모양처럼. 아예 못 넘겨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걸 텐데. 농장 지읍시다. 아니 이런. 누가 테슬라를 저렇게 뛰어서 또 누구야? 테슬라 저렇게 지은 거 누구야? 30일 잘 모르겠다 이거. 병력은 이쪽에 있어야 되는 경우 이 동쪽하고 서쪽이 거의 메인이고 지휘본부 쪽. 그러니까 메인으로 오는 방향은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뭐 죽는 건 다 이쪽일 것 같아. 미안하다 솔저야. 너네를 지켜줄 수가 없었어. 그 다음에 에너지 있다. 이 설산맵이어가지고 씨 진짜 에너지 더럽게 없네. 하필 설산맵이어가지고 그니까요. 빅토리어스는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승방은 모르겠고
일단 이 위에를 먹으러 갈 준비는 합시다. 그리고 아직까지 안 지은 그 친구 좀 지어줍시다. 왜 아직까지 안 지었지?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그건 아닐 텐데. 아이, 차비스. 불편해, 하여튼. 이 설산 맵은 불편해, 정말로. 여기 있는 자이언트 마무리 지으러 갑시다. 신화 좀 더 보강하고. 위에 좀 더 뽑고.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위쪽은 거의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많이 안 오는데? 위쪽은? 문제가 되는 건 이쪽 라인이죠. 이 두 라인, 여기 라인밖에 없어. 서쪽하고. 마을로 갑시다. 마을로 가고. 미안해, 자이언트한테 준 것 같아요. 여기만 40% 이제 올려줄게요. 올려주고 북쪽 먹을 준비하면 될 것 같고. 또 아, 오늘 대화빌 왜 이러지? 어, 됐네. 옆에 보면 한 번씩 막 지지직거리고 있네.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한 번씩 보면 이러네.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난 달라진 게 없거든? 나는 그대로야. 난 평소하고 달라진 게 없어. 이게 대야빌이다. 설산맵은 느려. 뭔가 느려, 애들이. 뭔가 느려. 자, 이제 위쪽 느긋하게 먹읍시다. 여기 위쪽 느긋하게 먹으러 가고. 마지막 웨이브가 어떻게 올지 전혀 모르니까 대비를 해야 할텐데. 뭐 어떻게 대비해, 씨. 맞아야 알지. 맞기 전에 모르는 베비야, 이런 베비는. 왜 이렇게 자원을 많이 줬을까? 막판에 뒤통수를 거하게 때리기 위해서 많이 줬겠죠? 세게 때리려고 많이 줬을 거 아니야. 괜히 많이 줬겠냐고. 세게 때리려고. 남들보다 세게 때리려고 많이 줬지 않았을까 라고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세게 때리려고 준비했겠지. 점점 많아지죠? 하피도. 야, 이제 슬슬 일손 없어지니까 자원 빵빵하게 써가지고 좀 올려야 되는데, 에너지. 진짜 이 설산맵 진짜. 아니 뭐 신청하시는 건 좋아요. 야, 많아지는데.
밀려가지고 뚫고 들어오네요. 예, 어서오세요. 자이언트 3 빤스론이냐고요? 아니요. 무슨 빤스론이야, 빤스론은. 네. 그럼요. 아이, 깼으니까 이런 소리 하지. 아이씨, 못 깼으면 이런 말도 못해. 저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저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나는 보지 말았어야 했다. 야, 일손이 너무 없는데? 슬슬 마무리 지어야지 이제. 이걸 보지 말았어야 했다. 모르겠다. 여기 한가운데쯤에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대똥당당이요? 자, 맵 정리하러 가고요. 에, 랜덤 웨이브. 여기 발풍 올라가야겠는데? 안 되겠다. 발풍 준비할게요. 발풍 준비하고 하피한테 제일 좋은 걸 준비하겠습니다. 하피한테 제일 좋은 거. 야, 겹쳐서 다녀도 지금 힘든 판국에. 여기 빨리 보강 좀 해줘야겠네요. 안 되겠어. 발풍 올라갑니다. 발풍. 하피 오는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서쪽은 아직 조금 나중에 보강할 거예요. 병력이 내가 지금 저쪽에 많이 밀집이 되어 있으니까. 동쪽부터 마무리 지을게요. 하피한테 제일 좋은 건 이거야. 벽 세 줄 말벌 하나에 다시 벽 세 줄. 뒤에 방어선. 이거 엔간하면 하피는 못 뚫을 텐데. 엔간하면 아니라 아예 못 뚫을 텐데 이거. 죽는 건 여기야. 뭉쳐라, 뭉쳐.
trouble. Sniper is ready. 라이팅 스파이어 자리 참 좋네요. 드디어 아래에 있는 하필 잡혔네. 아까부터 너무 껄끄러웠어 그 앞이. 에너지 문제도 1차적인 문제는 해결이 끝났고, 이제 부족한 일손 채웁시다. 집 더 지어야겠지. 위쪽에다가 아, 이게 설산맵은 내가 집을 제대로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잘 안 보여. 여기가 많이 오네요. 마지막 60일에는 정말 징글징글하게 오겠는데? 정말 징글징글하게 오겠다. 다 여기서 죽은 거죠. 솔저 다 죽었다. 솔저 이제 다 죽었다. 씨. 안녕 솔저. 저 고마웠어. 들어가. 니 덕에 그래도 잘 밀었다. 고마웠다. 쉬어. 안식년이야. 우리 솔저에게 휴식을 줍시다. 어디까지나 솔저한테 휴식을 준 거예요. 알겠죠? 난 솔저한테 휴식을 준 거예요. 휴식. 그다음에 발풍 올라갑시다. 에너지. 그러면 이제 맵 정리는 끝났고. 이제 집 방어만 하면 되네. 방어선만 짜면 될 것 같고. 여기 방어선만 다시 아래로 짜 내려가면 될 것 같네요. 얘들아 돌아와. 지금부터 최종 방어선 짠다고 생각하고 올라가면 될 것 같고. 아, 석유가 많아지고 있고, 이것도 많고.
전천. 야, 이 맵은 근데 진짜 이렇게 해서 60일이 끝나는 거면은 무난히 끝날 것 같은데 정말요? 정말 무난히 끝나겠네 이대로면. 80% 올려주고 아니면 마지막에 통수에 통수가 한 번 더 있나? 없을 것 같은데 이 컨셉에 충실한 맵일 것 같은데 되게 이런 맵들 보면은 되게 컨셉에 충실하거든요. 아니 이런 맵들이 컨셉에 되게 충실해요. 마지막까지 큰 변화 없이 아주 충실한 웨이브를 가지고 옵니다. 철석도 식량도 캐야 되고 발롱도 안 올라가도 되겠다. 그리고 타워 작업까지 해줘야 되나? 타워 작업 해주는 게 제일 귀찮은데 조금 타워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자. 타워 작업까지 해줘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자. 자이언트가 막판에 얼마나 올지 모르겠는데 아이언 여기 안 켜고 있지. 아래쪽 농장 다 끝났고 위쪽 농장 창고 여기도 창고 철없다. 여기 테슬라 하나 들어가야 되고 40포 열 다 끝났고 에너지는 또 슬슬 후달려가네. 아직 발풍이 아닌 게 있나? 아, 아직 많이 있네요. 철 좀 들라고요. 자, 45일 웨이브를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상황이. 우측에서 하피가 엄청 오고 엄청 오는데 뭐 벽을 넘어와가지고 때리는 애가 있긴 해?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이게 지금은 괜찮아. 온니 하피일 땐 괜찮은데 이제 자이언트가 껴있다? 그니까 자이언트가 껴있는 순간부터 자이언트가 압력을 무너뜨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가 진짜 관건이거든요? 그니까 본게임 거기서부터야. 자이언트가 막 벽을 부시기 시작할 때 본게임은 거기부터. 자 지금부터 돌 좀 써주고요. 뻔하지? 자이언트가 본격적으로 부시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가 본게임이야. 에너지도 없고 맵 정리 끝났고
아까 풍차 남은 게 어디 있었나? 일손은 추가로 이제 지어지면서 올라올 거고. 할 건데 토크쇼 해달라고요? 무슨 토크쇼를 해줘? 얘기를 해봐. 어떤 얘기를 해줄까? 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거의 다 해준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내가 해줄 어린 시절 얘기가 없어. 그러고 보니 제가 몇 살 때였는지 잘 기억은 전혀 안 납니다. 어머니한테 들은 얘긴데, 내가 한때 그 섹시쇼요? 씨 뭔 소리야? 내가 그 예전에 이제 그 주택에 살았대요. 우리 집도 주택에 살았는데, 지금 요즘에 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고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긴 한데, 이제 우리 집이 주택에서 살 때 얘기예요. 우리 집이 주택에서 살 때 어머니 말로는 내가 2층, 우리가 2층 집에 살았대. 2층 집에 살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내가 맨날 손에 뭐만 쥐었다 하면은 2층 집에서 창문 밖으로 뭘 던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 내가 창문 밖으로 뭘 못 던지게, 창문 바깥 그 창문 쪽에다가 항상 그 뭐야, 모기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그 모기장 같은 걸 쳐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쳐놨었대. 그런 걸 쳐놨었는데, 문제는 던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던지면은 이상하게 꼭 백발백중이어가지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맞았다는 거야.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맞았대.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러다간 언젠가 분명히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안되겠다, 그 전에 미리 얘가 못 던지기에 막아야겠다 했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방심을 하셨어. 방심을 해가지고 그날은 그 뭐야, 모기장 같은 거 그거 있잖아, 팔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 그것도 없었고 방심을 했는데, 하필이면 또 그 과도가 그날 과도가 내 주변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과도가. 그래가지고 과도를 문 밖으로 던진 거야. 문 밖으로 던졌어. 확 하고 던진 거야, 과도를. 이제 엄청 위험한 상황이죠, 지금. 과도를 던졌으니까. 야, 과도를 던져가지고 그 지나가던 사람이 그 칼이 날라오는 거를 당연히 못 보겠죠. 갑자기 하늘에서 과도가 그 조그만한 게 날라오고 떨어지니까. 근데 정말 다행인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정말 다행인 게,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 웬 어르신분이 중절모 같은 걸 쓰고 계신 걸로 알고 계셨거든요. 중절모 같은 거? 좀 이렇게 위에 챙이 크잖아. 챙이 크잖아. 챙이 크잖아. 옛날 그 중절모 같은 거 있잖아. 그 챙이 큰 게 있는데, 하여튼 그 모자에 꼽혔대요, 칼이. 칼이 모자에 꼽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막 격노하셨지. 격노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정말 죄송하다 죄송하다 막 하면서 엄청 사과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문제는 대머인데 와가지고 모자를 벗고 어떻게 날 뻔했어 막 이러는데, 어머니가 말하기는 그때 그 아저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머리가 유독 빛났던 기억이 난대. 어머니께서 얘기하시기로는 유독 그 머리가 빛나는 분이었다고 얘기하시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아니 내가 큰 잘못을 했는데 왜 너무 웃긴 거야. 그 머리가 유독 빛나던 분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니까. 아, 뭐 빛날 수야 있겠지. 빛날 수야 있겠는데. 씨. 그래가지고 갑자기 얘기를 왜 했지? 하여튼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내 손에 쥐으면 다 던졌어. 뭐 어머니 말로는 안 던진 게 없대. 파리채 요강, 먹던 사과, 차고 있던 기저귀, 뭐 온갖 걸 다 던졌대. 팔림도 좋아가지고 그렇게 멀리 잘 던졌다고. 그 동네 꼬마애들이 우리 집 앞을 안 지나다녔대. 동네 꼬마애들이 우리 집 앞을 안 지나다녔대. 그 앞에만 지나갔다 하면 자꾸 뭘 맞으니까 그 동네를 안 돌아다녔다고 하더라. 게임도 던지냐고요? 게임을 왜 던져?
그랬다고? 미안합니다. 재미없는 얘기다. 재밌는 얘기 해줘야 되는데 재미없는 얘기다 이거. 재밌어? 그래? 재밌다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재밌는 얘기는 약간 야한 얘기 아닙니까? 야한 얘기? 야한 얘기할 때 좀 재밌지 않아? 막 너무 적나라한 그런 야한 얘기 말고. 첫키스 얘기요? 첫키스? 네, 첫키스는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닌데. 난 첫키스에 대한 좋은 기억이 별로 없는데. 첫사랑 얘기. 첫사랑도 애매해. 아니 남자랑 하진 않았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남자랑. 씨. 그 첫사랑 얘기를 해달라니까 잠깐 운을 띄워보겠습니다. 첫사랑은 없었습니다. 첫사랑이 없어 나는. 아니야, 첫사랑이 없었어. 그니까 첫사랑이라는 게 그 처음에 좋아했던 아이에 대한. 아 그치 그치. 있어 있어 그래. 그니까 아 모쏠은 아니야. 모쏠도 아니고 첫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면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첫사랑이 약간 어렸을 때 처음으로 하는 이제 사랑 같은 거잖아요. 그니까 그게 난 첫사랑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해서 내가 첫사랑이라고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초등학교 때 일이에요. 초등학교 때 일이고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였을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었고 그 제 첫사랑은요 일단 제가 반에서 인기가 제일 많은 남자아이였어요. 국민학교 시절 제가 반에서 인기가 제일 많은 아이였고요. 제가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그 선생님이 이제 장난식으로 옛날 우리 그 나 국민학교 선생님이 그 팬티를 벗으라고 했어요. 제가 항상 혼낼 때 바지 다 벗고 팬티 벗으라고.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랬어요. 장난식으로 남자애들한테. 여자애들한테는 안 그러셨어. 남자애들한테 너 이 새끼 너 이놈의 새끼 일로 와봐 하고 팬티를 벗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팬티를 벗으라고 하면은 아예 실제로 벗진 않았어요. 실제로 벗진 않았는데 애들이 막 기겁을 하는 거야. 팬티를 안 벗으려고. 당연히 팬티를 안 벗지. 근데 교단에다가 올라가가지고 이제 회초리를 맞는 날이었는데 선생님이 너 회초리 맞기 싫으면은 팬티 벗어! 이랬어. 근데 내가 그 교단 위에서 팬티를 벗었어. 교단 위에서 팬티를 벗었어. 그래가지고 팬티를 정확한 단어는 쓰지 마세요. 그 팬티를 훅 하고 벗었는데 그 반 여자애들이랑 남자애들한테는 너무너무 신기한 장면이 연출된 거지. 남자애들은 야 그 국민학교 2학년 이제 제가 어쨌든 80년대생이지만 그 국민학교 2학년 때 이제 반에서 팬티를 벗었을 때 아직 그런 성문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애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시기가 아니야. 이때는 아직 그런 성교육도 제대로 안 되던 시기야. 왜냐면 나도 야동이라는 거를 고등학교 들어와서 처음 봤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없었고 그 여자애들은 너무 신기한 거야. 여자애들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쉬는 시간만 되면 여자애들이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내용은 그거야. 난 없는데 너는 왜 있어? 여자애들의 궁금증은 거기에 있어. 난 없는데 넌 왜 있어? 여자애들의 궁금증은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됐고 다 알았어요? 아니 우리 애들은 몰랐어. 나는 심지어 지방 사람이잖아요. 지방은 그런 게 더 늦나 봐.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반에서 좀 인기가 있었어요. 인기라는 거는 그 초등학교 때 아시겠지만 원래 반에서 인기가 많은 애들은 잘생기고 멋있고 이런 애들이 아니었어. 그때는 좀 반에 좀 그 주도적인 성향과 약간 좀 막 그 악동 같은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이 인기가 많은 편이었어 옛날엔. 웃긴 애들. 근데 내가 그 웃긴 애들의 거의 끝에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아니 뭐 다들 국민학교 때 한 반에 60명씩 있고 이러지 않았어? 50명씩 있고? 우리 반 60몇 년 동안 기억하는데. 60명이었어 우리 반.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 아, 하여튼 무슨 얘기하고 싶을까? 아 그래, 첫사랑 얘기하고 있었구나. 자, 그랬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제 그 첫사랑이 어떻게 왔냐. 정말 반에서 악력이 정말 센데 이쁜 애가 있었어. 정말 악력이 너무 센데 이쁜 애가 있었어. 저 88년생이에요. 88년생인데 2학년 때까지 국민학교였어요. 반에서 악력이 정말 센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가 검도를 어렸을 때부터 했다 해가지고 검도를 뭐 모르겠어,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그래봤자 말이 해봤자 뭐 한 4년 했겠죠. 아버지가 그 검도장 뭐 이런 거 하셔가지고 검도를 한 4년 한 여자였는데, 팔씨름을 걔를 이긴 남자애가 없었어. 걔를 이긴 남자애가 없었는데 이제 그 아이와의 첫 만남은 뭐였냐면은, 그 악력이 강한 여자애한테 토마토 착즙이 되는 그 느낌을 느끼면서 이게 사랑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감정인지 난 그때는 몰랐지. 그 여러분들한테 표현은 그렇게만 해드리겠습니다. 토마토가 푹! 오케이? 토마토가 퍽! 그런 경험을 당하고 나서 이 아이에 대한 마음이 사랑인 건지 아닌 건지 헷갈렸지. 그러다가 그 친구가 이제 생일이 왔어요. 그 친구의 생일이 왔고, 그 친구와 그때부터 밀접한 이 교류를 가지면서 사귄다라는 것도 몰랐고 뭐 초등학생들이 뭘 알겠어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여자아이가 나를 생일 파티에 초대를 했고, 그 아이가 초대된 그 생일 파티에 갔을 때 저는 동키치킨이라는 그 치킨집을 갔었죠. 동키치킨이라는 치킨집을 갔었고, 갔더니 여자애들이 한 30명이 있어. 여자애들 30명이 좌우로 15명씩 테이블에 이렇게 쫙 앉아있어요. 15명이 쫙 앉아있는데 맨 끝에 의자가 두 개가 있는 거야. 이제 상석이잖아, 상석. 맨 끝에 의자가 두 개가 딱 있는데, 문제는 그 의자 자리에 한 자리는 그 생일 당일인 그 여자애의 자리와 나머지 한 자리는 내 자리인 거야. 남자는 한 명도 안 불렀어. 남자는 나 혼자야, 심지어. 남자는 나 혼자여가지고. 야, 그 상태로 이제 그 여자아이와 그렇게 생일파티를 참석하게 되었었고, 그 여자아이의 생일파티를 이제 갔다가 그 여자아이 생일파티에서 남자애들은 아무도 안 왔으니까 여자애들이랑 이제 놀이터를 갔어요. 놀이터를 가가지고 놀이터에서 놀잖아. 놀이터에서 막 재밌게 놀다가 이제 시간이 좀 늦었어. 저녁 6시쯤 되니까 이제 다들 그만 집에 가야 할 시간이야. 6시면은 이미 늦었어. 초등학생들한테 6시는 너무 늦었어. 아주 집을 가야 되는데 다 가고 그 여자애랑 나랑 놀이터에 둘이 남아있는 거야. 그 놀이터에 이제 여자애랑 나랑 둘만 남아있는데 그 여자애가 그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너 나한테 또 맡기기 싫으면 딴 여자애들이랑 놀면 안 된다 이러는 거야. 딴 애들이랑 놀지 말래. 앞으로 나랑만 놀으래. 그래가지고 알았어, 너랑만 놀게 이랬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자애랑 둘이서 손을 잡고 그네를 타고 있었어. 그니까 여자애가 그네 타고 이러고 있잖아. 그네 타면은 이러고 있고 내가 옆에서 이렇게 손 잡고 이러고 있고. 근데 이게 옆에서 잡아야 되는데 뭐 잘 몰라. 정면 걔가 이러고 타고 있으면은 난 맞은편 정면에서 이러고 손을 잡고 있어. 그리고 그네는 못 움직이지. 그러고 있는데 뭐 그 뽀뽀라는 개념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뽀뽀잖아, 뽀뽀. 그때 이제 뽀뽀를 처음으로 해봤지. 어린 마음에 뽀뽀를 처음으로 해봤어. 뽀뽀를 딱 했는데 그 여자애가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나를 안 만나게, 이제 다시는 너랑 안 놀 거라고 얘기하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너랑은 안 놀 거야. 앞으로 말도 걸지 마.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그날
그날 이제 그 여자애랑 놀이터에서 재밌게 잘 놀았잖아요? 놀이터에서 재밌게 잘 놀다가 여자애가 이제 자기랑 조금만 더 있다 가라고 그랬어. 조금만 더 놀다 가자 그랬는데 내가 그 여자애한테 안 돼! 나 똥 매려! 나 똥 매려 집에 갈 거야! 아이씨 아직도 기억나! 야 미친놈아 왜 거기서 똥이 외롭다! 안 돼! 나 똥 매려 집에 가서 똥 싸야 돼! 이래가지고 그 여자애가 어? 그 여자애가 나한테 그랬어. 야 넌 똥이 좋아 내가 좋아 이랬어. 내가 아직도 기억해. 야 넌 똥이 좋아 내가 좋아 이랬는데 내가 거기서 똥이라고 했어. 내가 거기서 똥이 더 좋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제 첫사랑은 끝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똥이 아니라 그녀를 선택했어야 했는데 이상하게 똥을 버릴 순 없었어. 그래서 그 아이와의 애틋할 수 있었던 나의 첫사랑은 그렇게 끝이 났어. 그러니까 내가 이게 첫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거야. 이게 첫사랑이야? 결국 똥 때문에 끝났는데? 기승전 똥인데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첫사랑이야 이게? 아닌 것 같아. 첫사랑 아닌 것 같아. 첫사랑 아닌 것 같아요. 첫사랑은 좀 더 그 애틋하고 달콤하고 아련한 추억 속에 잘 지내고 있을까 그 친구 이런 느낌이 첫사랑이지. 그니까 초등학생 때 사귄 게 첫사랑이라고 하긴 그렇잖아. 그리고 나서 저는 그 연애를 언제 했지? 그리고 나서 다음 연애가 언제야? 그리고 나서 연애가 중학교 때는 이게 첫사랑이라면 첫사랑이지. 그리고 나서 연애를 중학교 때 잠깐 그 좋아하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열심히 가서 퍼다 나르고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퍼다 나르기만 했어. 제대로 사귀어본 적이 없었어. 중학교 때는 맨날 퍼다 날랐어. 좋아하는 여자애들한테 막 선물 주잖아요.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막 빼빼로데이라고 빼빼로 슈퍼 가가지고 40개 사와가지고 이쁘게 막 포장해가지고 갖다 줬는데 고마워 한마디 들었어. 고마워. 고마워. 그게 끝이야. 고마우면 끝이야. 그랬었고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게임에서 만나가지고 사귀던 친구가 있었어요. 게임에서 만나가지고 사귀던 친구가 있었는데 게임에서 만나가지고 사귀던 친구가 있었는데 딴 게임 하다가 걸려가지고 헤어졌습니다. 아 딴 게임 하다가 걸려가지고 헤어졌어. 아니 테일즈위버 하고 있었어 그때. 테일즈위버 하다가 아 테일즈위버가 너무 지루한 거야. 나 딴 게임이 좀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실 온라인인가 그거 하다가 그 실 온라인에 귀여운 역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다른 역해들 좋아서 역해들 막 게임하다가 걸려가지고 딴 게임 할 거면 헤어져 그래가지고 헤어졌습니다. 아씨 지금 생각하면 왜 이렇게 다 찐따 같은 것만 없냐. 다 찐따 같은 소리밖에 없냐. 헤어질 명분 찾았다고. 그럴 수도 있지. 하여튼 그렇게 헤어졌어. 아 웃긴다 씨. 얘기하는데 되게 완전 개찐따 같다. 아 찐따 맞지 볼. 개찐따 같은 게 아니라 찐따 맞지. 자 이제 마지막 웨이브가 오신답니다. 마지막 웨이브가 오신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자이언트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이 맵은 오랜만에 힐링 맵이네요. 고맙게도 유튜브 요즘 영상이 다 떨어졌는데 유튜브 영상 하나 뽑아주셨네 이렇게. 그래서 이거 클리어하고 이것도 유튜브로 올라가면 되겠다. 옵니다. 자이언트가 얼마나 올까? 이거를 뚫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스나가 천마리가 넘게 있고
아, 옵니다. 아, 뭔가 좀 시원한 맛이 있긴 한데? 어? 야, 잠깐만, 얘 엄청 많이 오는데? 으이씨. 야, 이거 장난이 아닌데? 요. 많이 오네요. 근데 렉 안 걸리네. 여기 전체화면 모드의 힘인가, 이게? 이 전체화면 모드가 엄청 중요한 거였다. 아, 이렇게 해서 마지막 웨이브 막으면 되는데, 야, 많이 온다. 다음엔 매우 어려운 맵이 아니라 재밌는 맵을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오는데, 이게 온니아피라 이 벽을 넘지를 못해요, 이 벽을. 자이언트 언제 오죠? 웨이브가 끝이 없는데? 65일에 또 오네? 끝이 아니네? 에, 마지막 파이널 웨이브가 아니었네. 조금 더 뭐 할 수 있는 걸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뭐 더 할 게 뭐가 있어. 키키야 석유 더 쓰는 정도인데, 석유도 거의 다 썼고. 석유도 다 썼어, 이제. 조금 더 온답니다. 아니, 자이언트를 너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이언트라도 와야 뭐 기스가 나지. 이거 가지고 기스도 안 나. 따다단. 야, 근데 끝도 없다, 이거. 점점 서서히 밀고 들어오긴 한다. 와. 서서히 조금씩 밀고 들어오긴 한다. 이러고 있는 와중에 자이언트가 들어온다는 거잖아. 어우. 베놈이 저렇게 오면은 못 버티죠, 이건. 타워 작업 다 해줘야 돼요. 베놈이 이렇게 오면. 타워 작업 다 해주고, 전부 다 이 1000마리의 스나이퍼가 타워에 들어가도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열어봐야 알아요. 열어봐도 힘들 것 같아. 이렇게까지 오면. 지금 그래서 위험한 데가 이쪽은 타이탄이 좀 많아가지고 무난한 것 같고, 위험한 건 오히려 이쪽이네. 타이탄이 별로 없거든. 여긴 타나토스만 많이 들어갈 거. 와, 이거 끝이 없는데? 얘 살짝 방심하면 터지겠는데? 중앙 화력 집중이 메인인 것 같은데. 여기 너무 뭉쳐있고. 야, 그동안에 내가 렉 걸린 게 진짜 전체 화면 때문이다. 진짜로. 진짜로 전체 화면 때문이다. 렉이 안 걸리네. 진짜로 전체 화면 때문이네. 디스? 투 이너프? 투 이너프? 투 디펜스 하피? 목 석재 공방을 부셔버렸는데 다시 지어야 되나? 지을 데도 없다. 자리가 없어. 배럭을 좀 부실까? 자리가 안 좋아가지고. 저 군대 강원도 홍천에 3기갑 여단이라고 있어요. 거기 나왔어요. 기계화 보병대대라고 듣고 갔는데, 기계화 보병대대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기계화 보병대대였어요.
장갑차가 멈출 때까지 행군에서 따라가더라고. 나 지게 화보병 대대라고 들어가지고 와 우리 부대는 장갑차가 있고 장갑차 같은 거 러시아제 탱크 있으니까 그거 타고 멀리 막 전방 훈련 간대 그래가지고 와 이랬는데 아니었어. 장갑차가 먼저 출발을 하고 장갑차가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걸어서 따라가더라고. 기계 와 보병 대대였어. 너무 힘들어. 야 기름 언제 떨어지냐. 도대체 어디까지 내가 걸어가야 되는 거야. 어? 미치겠더라고. 아, 차가 멈출 생각을 안 해. 그 충격에 빠졌었어요. 기계 와 보병 대대. 뭔 놈의 훈련은 그렇게 많은지 또. 1군 직할 사령부 소속 뭐 이런 거여가지고 어 막 그 왜 있잖아 괜히 직할 부대 내 뭐네 뭐 이런 거 붙어있는 애들 보면은 괜히 그 감사 사찰 뭐 이런 거 나오고 뭐 하고 뭐 한 많이 한다고 그냥 훈련 많이 하는 거. 그래가지고 1군 사령부 직할 소속 뭐 부대라고 그래가지고 막 쓸데없는 훈련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규 훈련 말고도 에 이런저런 훈련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야 예, 검열을 한 달에 한 번씩 오다시피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씩 훈련했어요. 훈련이. 그래서 일반 보병대대에서 하는 훈련하고 장갑차 부대에서 하는 훈련하고 모든 훈련 다 했었어요. 어, 그래서 막 BCQC부터 해가지고 포병대대 훈련, 보병대대 훈련, 오대기부터 막 이런 그런 각종 그 전 이런 거에다가 막 그 감, 막 해가지고 예. 하여튼 엄청 많이 왔었어요. 그게 또 그것도 있었어. 그 뭐야 그니까 1군 직할 사령부가 오대기도 하죠? 나 오대기 하면서 훈련 나가는 건 처음 봤는데 오대기 하고 있는데 훈련 나갔는데? 어 에 11사가 기계화 보병이라고 해서 그니까 11사단이 그거잖아 젓가락 부대라고 해가지고 11자가 젓가락처럼 생겨가지고 젓가락 부대잖아요? 근데 얘네가 행군을 정말 많이 하기로 유명한데 이 11자가 둘이 만나는 순간까지 걸어가가지고 12사단이거든요. 나 그렇게 배웠어. 12사단 이 11자가 둘이 만날 때까지 걷는다고. 근데 평행선이잖아. 평생 걷잖아. 그래가지고 11사단이라고 젓가락 부대라고.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뭐 다 했어요. 행군도 하고 뭐 훈련도 하고 그렇다고 뭐 유격혹한 게 없는 것도 아니었고 말년에 좀 풀리나 했더니 말년에는 천안함이 부서지질 않나 막 연평도에 포가 떨어지질 않나 이래가지고 하여튼 힘든 나날을 보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마계가 모르겠어요. 마계 며칠이야? 마계 언제까지 오나요, 이거? 언제 오는 거야, 이거? 끝나긴 하는 거야, 이거? 90일까지도 왔다고요? 아... 그럼 조금 난감한데? 이거 뭐 더 할 수 있는 건 없어. 70일 웨이브까지만 볼게요. 70일 웨이브까지 볼게요. 70일 웨이브 보고 이게 뭐 며칠까지 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니까 벽에 기스도 안 나고 힐링 맵이었네. 힐링 맵 그냥 나 혼자 힐링. 그래도 뭔가 모양은 참 이쁘다. 그쵸 뭔가 모양은 이쁘다. 약간 좌우대칭이 정확하려면은 딱 이 정도인데 약간 우측에 조금 더 많이 나갔네. 왼쪽을 좀 덜 나가고 원래 딱 이렇게 지휘본부가 중앙이 된다고 치면은 그치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토크하는 맵이에요. 토크맵 저스트 채팅을 인게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저스트 채팅이 꼭 그 저스트 채팅이 이제 뭐 채팅을 하는 카테고리를 설정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게임하면서 저스트 채팅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토크와 게임이 예, 같이 이루어지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하이하이.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똥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똥얘기가. 그 내가 질문에 말씀드렸지만 똥 참다가 집에 뛰어오다가 그 변기 결국 바지를 너무 빨리 내려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날아가가지고 이 아래턱으로 변기를 꽉 하고 찍어가지고 변기가 무너져 내려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어머니가 화장실에 왔더니 바닥에 쓰러진 채 턱에서 피를 잘잘잘 흘리면서 변기는 깨져있고 나는 바지 관절쯤 내린 채로 바닥에 쓰러져서 피가 나고 있는데 엉덩이에서는 분수처럼 부스럭 부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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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그걸 보고 진짜 비명을 질렀다고 하던데. 아 그래가지고 여기에 흉터가 있어요. I don't know. Maybe in 70 days not finish wave I think I will clear this map and play another map. Okay? 아시겠죠? 아, 만두 먹는 중이에요? 미안합니다. 알았어요. 뚝 얘기는 나중에 할게. 9시 50분이라서 식사 시간은 끝난 줄 알았지.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어렸을 때 좀 뚱이 많았어요. More houses? 집을 지을 만한 데가 많이 없는데. 이런 데에 나는 좀 쉽겠다. 아, not enough energy.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가 있어야 뭘 짓도 말도 할 거 아니야. 야 근데 진짜 렉 안 걸린다. 진짜 렉 안 걸린다. 그동안 그 게임을 그렇게 하고 있었던 나 자신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정말 반성합니다. 어떻게 게임하고 있었지 그동안 창모드로? 이 렉 걸리는 양이 이렇게 다른데? 아예 딴 게임인데? 화장실 얘기만 하려고. 아유 어머니. 어머니. 아유 어머니. 어렸을 때 기억이 화장실밖에 없어요. 맨날 지린 기억밖에 없어요 어렸을 적에. 예, 석유가 없네 이제. 70일 마지막 웨이브인가? 아까 90일까지 온다고 했나? 90일까지 오는 거면은 안 되는데? 모르겠어요. 아니야 무한히 하실 건 아니지. 언제나 다양한 웨이브 플레이 하는 거니까 무한히 하실 건 없어요. 그러면은 맵 추천도 못하게. 맵 추천은 언제나 받고 싶은 건데 나도. 네, 자이언트 맵 깼습니다. 유튜브에 오늘 업로드 됐을 거예요. 지금 올라가 있을 거예요. 자, 70일! 마지막 웨이브인가? 아닌가? 너도 이제 필요 없잖아. 이쯤에서 여러분들한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항상 하루에 한 개씩 영상을 올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아직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가서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꾸준히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못 보신 영상들과 다양한 영상들 그리고 편집본들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유튜브 올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많이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거긴 구독이 무료입니다. 아니 두 번씩 말고 이제 두 번씩 누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맵도 하고 토크도 하고 이 종합 방송 아닙니까 이게. 웃는다고 웃는다고 날 컴퓨터로 왔다. 이게 그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그 토크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 얘기가 재밌는 이유는 어렸을 적 초등학생 국민학생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 그리고 뚱 이야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네 번씩이나 두 번 똑같잖아 이씨. 아 근데 진짜 어렸을 때 참 학교에서 참 인기가 많은 아이였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맵은 하피만 나오냐고요? 네 그렇다네요. 온니 하피 웨이브 맵이라는 맵인 것 같고. 야 오긴 많이 와. 정말 많이 와. 반장이요? 반장은 항상 3월 반장이었어요. 반장은 항상 3월 반장이었지. 반장을 놓친 적은 없었어. 반장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은 없었던 것 같고, 매 학년 매 3월 반장이었고, 중학교 때도 그랬고, 뭐 중학교 때는 학생회장까지 했으니까 학생회장까지 했고, 고등학생 때는 조용히 지냈어요. 고등학생 때는 라그나로크 하느라 바빴어. 게임하느라 바빴어. 아이 무슨 핵인 쌈입니까? 그냥 트옷에 했죠. 트옷에 했는데 아 그 트옷에 초창기에 했다가 그 사냥터 통제 사건으로 사람들 훅 빠질 때 사람 빠져서 렉 좀 풀리겠다 하고 했다가 나도 똥버그 몇 번 당하고 나서 접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냥 하다가 지루해져가지고 접었던 것 같아. 하여튼 라그나로크를 정말 오래 했어요. 오픈 클로즈 베타 오픈 베타 그때 시절부터 지금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된 게임이니까 한 10몇 년 했을 거예요. 내가 라그나로크를 했다 접었다 했다 접었다 했다 접었다 그렇게 했고, 온라인 게임들 온라인 게임들 되게 많이 했고, 라그나로크 이야기는 내가 예전에도 잠깐 해드렸는데 고등학생 때 라그나로크를 정말 재밌게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길드가 한번 크게 무너지는 걸 보고 나서 좀 그때 한번 회의감이 들어가지고 라그를 좀 안 하다가 다시 대학교 들어가서 라그하고 말겠어. 그 라그나로크 정모 있었는데 나는 정모를 안 갔지. 난 정모를 안 갔는데 거기에서 그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강간이 일어나가지고 나는 정모 잘 끝났나? 정모 잘 끝났나 하고 길드를 접속했는데 길드가 없어졌어. 길드는 남아있는데 아무도 접속을 안 해.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안 와. 운영진이 다 돌아오질 않아. 나중에서 알고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다 잡혀갔다고 하더라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아주 그랬던 기억도 있고, 라그나로크에서 만났던 이제 그 누나들 밥 잘 사주는 누나들로 이어지는 그 스토리들, 라그나로크에서부터 또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누나들 이야기. 맞아요. 라그나로크 하면서 길드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하신 분들도 되게 많았어. 그래서 이 맵은 아까 갈매님 며칠까지 온다고? 90일까지 온다고? 내가 90일까지 이 오디오를 채우면 되는 거야? 90일까지 오디오를 채우면 되는 거야? 아니야. 잘 주는 뭔가 어감이 이상하잖아. 그냥 나가도 될 것 같긴 한데 궁금하잖아. 그래도 클리어하는 걸로 딱 알겠습니다. 90일까지 내가 열심히 오디오를 채워드리겠습니다. 90일까지 오디오 채우는 거 일도 아니지. 그 라그나로크 하면서 그런 친구도 만나봤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 여자애가 나보다 2살 어렸었어. 나보다 2살 어렸었는데 내가 접속하는 시간만 되면은 귀신같이 접속을 해가지고 맨날 어디 있냐고 지금 어디야? 지금 어디에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에서 사냥 중이세요? 지금 어디서 수다 떨고 계세요? 그런 여자애가 있었어. 라그 할 때. 아니야. 쩔어달라는 게 아니라 집착이야. 집착. 진짜 집착하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되게 웃긴 애였어 걔가. 왜 웃기냐면은
되게 나를 엄청 집착해. 엄청 집착하길래 나도 나 좋다고 이렇게 따라와 준 여자애니까. 그래서 그 여자애한테 라그나로크 게임 안에 결혼 시스템이 있거든요. 결혼 시스템이 있는데 야 그러면 우리 결혼할래 그랬더니 그건 싫대. 그건 싫대. 왜? 야 너 날 이렇게 따라다닐 정도면 결혼하자 라고 해서 결혼하자 그랬더니 그건 싫대. 왜 싫냐고 했더니 속박받는 것도 싫대. 그래가지고 아니 야 속박받는 게 아니라 네가 맨날 날 찾으니까 결혼하자고 얘기했네. 죽도 밥도 안 되고 괜히 말만 꺼냈다가 나만 민망해지고. 야 그럼 너 왜 나를 따라다니는 거야? 좋대. 아 좋아? 그럼 결혼은? 그건 싫대. 아이씨. 그러면 나 다른 애들이랑 놀고 결혼해도 돼? 그랬더니 그것도 싫대. 왜? 그랬더니 자기랑만 놀으래. 그럼 너랑 노는 건 좋은데 결혼은 안 되고. 그러면 우리 나중에 한번 밥도 먹을 거 만날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것도 싫대. 왜? 그랬더니 게임은 게임에서만 끝냈으면 좋겠대.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야 게임은 게임에서만 끝나는데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싫고. 야 이게 무슨, 그러면은 너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냐 라고 물어봤더니 걔가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또 내가 가지긴 아깝고 남주긴 또 서운한? 약간 그런 뉘앙스로 나를 얘기하더라고. 남은 주긴 아깝고 내가 가지긴 좀 그렇고. 소설이 아니야. 그런 느낌으로 다가 나를 생각하고 있길래 되게 야 얘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이러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던 애가 있었어.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애들 특이 어느 날을 기점으로 갑자기 연락이 안 됩니다. 어느 날을 기점으로부터 얘한테 왜 연락이 안 오지? 라고 생각했더니 없어. 안 와 이제. 그러니까 딱 흥미 뚝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관심 끝인 거야. 약간 좀 그 자신의 그 흥미 위주로만 돌아가는 그런 아이. 그래가지고 그런 라그나로크 하면서 그런 사람도 만나봤던 것 같고. 모르겠어. 더 좋은 남자가 생긴 건지 아니면 게임에 흥미를 잃어가지고 딴 걸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애도 있었고. 그리고 나가면서 되게 신기한 애들 많이 만났어요. 네카마도 만났지. 라그나로크에 네카마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 라그나로크에서 이제 한 번은 그 여자애라고 얘기하는 애였어. 자기가 여자애라고. 근데 약간 느낌이 쎄해. 나는 느낌이 쎄한데 친한 형이 걔랑 이제 사귀기 시작하는 거야. 사귀기 시작하는데 맨날 그 형이 데리고 다니면서 쩔 해주고 템 주고 키워주고 맨날 형이 가서 키워주고 템 주고 그 걔가 부르면 그러고. 근데 되게 게임에서 여자인데 그 형이 이제 어느 날을 기점으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형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형이 의심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은 하도 주변에서 여자가 아닌 것 같다. 응? 여자가 아닌 것 같다. 약간 네카마 같다. 저 정도로 저렇게까지 이렇게 템을 요구하고 사냥을 하는 거를 요구하는 걸 보니까 저거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일 것 같다. 모르겠어. 얼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그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할 건 아니야. 왜냐면 얼굴 안 보고 사귈 수 있어. 인게임 안에서 라그나로크 애인이라고 라인이라고 있을 수 있고 충분히 뭐 그러다가 실제로 만나니까 더 좋아가지고 결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걸 뭐라고 할 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사귀다가 한 몇 달쯤 지났을 때 그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의문점이 든 거야. 왜 얘는 나한테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전화 통화는 안 된다고 하는 거지? 그니까 전화번호는 있어가지고 서로 문자는 주고받아요. 그때 당시엔 카카오톡이 없으니까 문자는 주고받는데 전화는 안 된다는 거야. 전화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형이 이제서야 의심이 든 거야. 이제서야 의심이 들어가지고 통화가 한번 하고 싶은 거야. 통화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전화 한 번만 하자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아 나 정말 자기는 전화가 안 된다.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자기는 통화를 할 수가 없대. 그래가지고 그 형이 이제 제발 부탁이다. 내가 너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좀 더 살아갈 수 있게 내가 좀 더 너를 믿을 수 있는 나에게 기회를 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걔가 그러면은 조금만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했나봐.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통화를 했는데 형이 이제 그 형은 저하고 실제로 알고 좀 만나고 있는 사이였어요. 서로 연락하고 그랬는데 그 형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야, 걔랑 통화했는데 목소리 진짜 이뻐 이러는 거야. 목소리가 진짜 이쁘대. 가지고 목소리가 어땠는데 완전 애기 같고 완전 애교 철철 넘치고 장난 아니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네카마인 줄 알았지 다들. 근데 엄청 귀여운 여자애라니까. 아 그렇구나. 근데 내가 그때 제 나이가 21살인가 22살이었고 그 형이 나이가 27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만나고 있던 그 이제 여자, 그러니까 누나가 25. 아마 2살 어리다고 생각했거든요. 병력은 더 안 뽑고 있어요. 어차피 병력 뽑고 안 뽑고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그랬는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일단 두 가지의 진실이 있었어요. 나중에서야 한 3달 있다가 어쩌다가 밝혀졌냐면은 그 여자 쪽에서 먼저 정체를 밝혔어요.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 정체를 먼저 밝혔는데 되게 웃겼어. 일단 첫 번째가 그 형이랑 실제로 사귀었던 그 라인은 여자가 맞아. 아니 여자가 맞아. 실제로 여자인 거야. 실제로 여자인데 중요한 건 나이가 25이 아니라 15이었어. 15이었어. 중학생이었어. 그 나이를 속인 거야 첫 번째가. 그래가지고 통화를 할 수가 없었던 거야. 형은 27살인데 걔는 15살인 거야. 25살이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첫 번째 충격을 받은 거였는데 두 번째로 그 충격을 받은 거는 그러니까 그 계정에 본 주인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본 주인은 오빠야. 자기 친오빠 계정을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했던 거야. 근데 친오빠가 라그를 최근에 안 하니까 자기가 그 계정을 해가지고 했던 거야. 좋긴 뭐가 좋아. 그래가지고 그 형이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여자애가 왜 그 사실을 밝혔냐면은 그 사실을 밝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 오빠가 복귀했대. 자기 오빠가 복귀했대.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이제 야 왔냐고 여자애라고 이제 다들 알고 있으니까 여자로서 대우를 하는데 그 오빠가 나 남잔데 님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네카마가 된 거지. 갑자기 뜬금없이 커밍아웃을 한 거야. 커밍아웃을. 그니까 그 여자애가 본주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커밍아웃 한 게 아니라 그 오빠가 복귀를 했더니 자기가 여자가 돼 있어가지고 나 남자인데 님들 뭔 소리임 이렇게 해가지고 커밍아웃이 돼가지고 네카마인 걸로 확인이 되면서 나중에서야 그 네카마는 네카마인데 이제 네카마가 아닌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그 형한테 사실을 얘기했고 그 형은 그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15살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왜냐면 그 형은 진짜로 결혼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형은 항상 하는 얘기가 여자애가 너무 성숙하고 어른스럽고 생각도 깊고 그 다음에 25이라는 나이에 벌써부터 그 직장까지 다 직장도 있다고 뻥친 거야. 지네 오빠가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거를 그 시간대를 자기가 일하는 것처럼 얘기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정말로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대.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형이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을 한 거는 정말로 그냥 바로 만나자마자 결혼을 하겠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나중에 꼭 만나가지고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면은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들통이 났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속상했는데 그 여자애가 만나자고 했대. I think so. Too is too boring. 실제로 만나자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실제로 만났는데 그 형이 다음날 이제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야. 헤어졌어. 실제로 만나고 왔는데 헤어졌어. 그래가지고 왜? 좋다며. 아 뭐 15살이면 더 좋지. 형이 한 5년만 기다리면은 형 32살에 20살 만날 수 있잖아. 이랬더니 그 형이 그러는 거야. 너무 못생겼어. 너무 못생겼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난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어.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어. 아이 그 형이 못생겨서 못 만나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해. 아니 형 그 인게임 안에서는 성숙하고 너무 좋고 다 좋다며. 그래가지고 다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자기가 얘랑 만날 자신이 없대. 그래가지고 그래 그런가 보다. 아 얼굴을 남자들 중에서 얼굴 보는 사람들 많아요. 얼굴만 보는 사람은 많이 없을 수 있는데 얼굴도 보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남자들의. 아마 뭐 아닌 분들도 계시고 긴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남자들한테 있어서 여성에 대한 얼굴도 보는 건 되게 많지. 얼굴만 본 사람은 거의 없지. 그럼요. 똑같아. 여성분들도 남성분들이 얼굴만 보지는 않겠지. 얼굴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성분들 중에서. 근데 요즘에야 뭐 다 얼굴도 좋으면 당연히 좋지. 능력 좋고 성격 좋은데 얼굴도 좋아. 야, 아이 그게 얼마나 좋아. 그 네. I know. What's wrong? It's I was Day of Billions always in window mode and always my computer is too laggy. And 아하. 진짜 어제 정말 야 상상도 하기 끔찍하네. 어제 어떻게 내가 지금 그냥 창모드로 게임을 하고 있었을까. 참 대단하다. 자 여러분들 이번 80일 웨이브 맞고 80일 웨이브 끝나고도 다음 웨이브가 있으면 나가겠습니다. 이건 더 기다려봤자 너무 지루해지기만 할 것 같아. 80일 웨이브 보고 없으면 나갈게요. 하고 이제 금액 바로 갑시다. 금액 아까 했던 금액. 이거 뭐 계속 이러고 있는데 뭐. 헤이 헤이 헤이.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들 가져오면 아니야. 거짓말은 아니야. 거짓말은 아니야. 외모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많은데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정말로 외모를 안 보시는 분들도 봤어요. 아 진짜로 외모를 안 보시는 분들도 봤어. 근데 아 나는 외모 별로 안 중요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외모를 안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정말로 다 외모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로 외모 안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극소수. 근데 그 보면은 외모를 정말 안 보고 남자를 만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아예 안 보는 분들도 있고 그 다른 거를 정말 더 많이 보는 거. I will upload this map. 제 이상형 외모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약간 보이쉬한 짧은 쇼트컷으로 하고 있는 여성분, 약간 좀 남성스러운 그런 남성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성분을 되게 좋아합니다. 좀 약간 보이쉬한 그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 약간 그 전에 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이상형이 그 나르샤 씨 머리 짧았을 때 있거든요. 그런 느낌 좋아해요. 초등학교 때 그 첫사랑은 긴 머리였어요. 검은색 생머리를 긴 머리였고요. 하피라고? 하피는 긴 머리인데? 보이쉬한 스타일이다. 아 이거 여기까지 하고 그만해야겠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 맵은 이제 여기가 끝난 것 같아. 끝이 없는 것 같아. Not finish map. Endless wave. Maybe. 그런 것 같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를 지러 갑시다. 마무리는 역시 폭죽이지. 마무리는 역시 폭죽이지. 마무리를 지으러 갑시다. 뭐야? 끝났어?
아닌데? 여기 끝에 웨이브가 없어, 더. 파이널 웨이브가 언제야, 도대체? 언제냐고. 단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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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단다단. 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무한 하피의 여기까지인 걸로. 아.